4월이 오면 유채꽃 이게 이렇게 제주 항상 오시면 너무 숲도 아름답고 공기도 깨끗하고 좋다고 하시지만 또 이 아름다운 곳마다 또 학살의 현장이 아닌 곳이 없어서 그게 또 좀 그러니까요. 저 색다른 제주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삼 당시에 이제 그 토벌대를 피해서 사람들이 숨어들었던 곳들이 바로 이 숲 안에 있는 여러 굴들에 숨어서 사셨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굴이 있었던 덕분에 그나마 좀 남아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굴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숨어 계시다가 발각이 돼서 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굴이 없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남을 수 없었던 네. 공간이죠. 그래서 야 근데 지금 낮인데도 이 안쪽하면 어두침침할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어두워요. 그리고 약간 음산한 느낌. 이게 아무래도 습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춥네요. 온도가 또 아까 거기서보다는 좀 내려가는지. 뭐 이런 뭐예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 아까 우리 들어올 때 봤던 목시물 굴이라고 하는 굴에 네. 이쪽이 입구 중에 하나예요. 입구예요 이게? 네. 아니 입구 치고 어떻게 여기를 사람이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은 이 안에서의 어둠이 밖에서의 어둠보다 그래도 나았다. 밖에가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세상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이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서늘마을 주민. 아 저는 그냥 굴이라고 해서 아 그냥 입구가 이렇게 커가지고 우르르 이렇게 가서 뭐 숨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발각되죠. 그렇게 굴이 크면. 예. 실제로 이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숨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요 밖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요 터가 혹시 보이세요? 여기 이런데 뭐 저기 이렇게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다 앉아서 둘러앉고 동그랗게 원래 여기가 이제 움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아 집처럼 네, 집처럼 만들어 놓고 낮에는 저 안에 숨어 계시다가 밤에 여기 나와서 음식을 해서 이 안에서 먹고 다시 가지고 들어가고 동굴 안에서 불을 피우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냥 봤을 때랑 또 설명을 듣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느낌이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개 뭔가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기도 하고 에. 또 이 상황에 갑자기 뭔가 뭐 소리가 들리거나 누가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조심하세요. 어우. 조심히 들어오세요. 선생님 몇 번 가보신 네? 거죠? 네. 처음 아니시죠? 네, 처음 아니죠. 걱정이 돼가지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가요. 네. 그럼 어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어딜 잡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네, 그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조금만 내려오시면 넓어요. 보이시죠? 네. 거의 다 오셨어요. 조금만 내려오시면 돼요. 저 여기 불 들고 있는 데까지만 오시면 넓어요. 야, 몸을 못 피니까 이제 거동이 안 되는구나. 그쵸. 우와. 엄청 넓죠. 되게... 야, 입구랑 또 다르네요. 저쪽에 가면은 서 계실 수 있어요. 한번 돼요? 네. 여기요. 저쪽 오셨다 갈까? 여기 좀 앉아 볼까요? 네.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네. 근데 진짜 저는 좁기 좀 좁아서 좀만 몸 나는 얇으니까 쭉 내려오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몸이 생각처럼 아예 안 움직여지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들어오는 입구가 좀 짧은 편이에요. 다른 동굴들은 더 오래 기어서 들어가야지만 이런 공간이 나오는 곳들도 많아요. 다쳤을 것 같아요. 막 이 사이사이에 저는 지금 헬멧이랑 장갑을 껴서 그렇지 막 너무 거친 그쵸. 물이 막 있어가지고 머리도 전 몇 번 부딪혔었고. 맞아요. 예. 예전엔 집신 신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니까 뭐 옷도 얇아지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한 200명 정도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사셨다고 근데 이 안에 공기도 엄청 막 좋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도 그러면 애기들도 있었고 애기들도 있었고
근데 여기 이거 지금 저희가 조명을 켜서 그렇지 보이긴 보이나요? 좀 조명을 잠깐 꺼볼까요? 원래 조명을 끄면 한번 꺼보시나요?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죠? 그것도 24시간, 3일이면 48시간, 72시간. 오, 나가야 될 것 같아, 무서워요. 네. 불을 켤까요? 네. 그리고 너무 고요해서 지금 말을 해서 그렇지 너무 고요해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다 들리죠. 누가 들어왔거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 뭐가 날아다녀요? 아, 네, 여기 동굴이다 보니까. 오! 날라갔죠? 동굴이다 보니까 어? 갔어요, 갔어요. 뭐예요? 박쥐. 박쥐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 다 박쥐랑 있었어요, 같이? 천인들은 거의 살 수 없어. 박쥐 있어, 박쥐. 박쥐. 나 너무 놓쳤어. 괜찮아? 말하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왜 말하지 않았어? 괜찮아. 갔어. 갔어, 안 해도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우리가 지금 불청객이에요, 이 곳이에요. 저는 이 동굴에서 들었던 증언은 아닌데 다른 동굴 말씀을 들어보면 계셨던 분 말씀을 들어보면 동굴에서 이렇게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럼 그 빗물을 받아 마시거나 저기 이렇게 보니까 뭐 고드름이 좀 저거는 아마 나무 뿌리 같은 걸 거예요. 물기가 조금 머금어 있어서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빨아 먹거나 너무 목이 마르면 이 바위 틈새에 있는 물을 이렇게 억새로 빨아 먹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동물만도 못한 삶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그때 사셨던 분들은 하시죠. 네. 야, 근데 지금 계속 박쥐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하, 무섭고 자시고 아니라 그냥 같이 지냈겠네요. 그쵸, 예. 아, 저는요 지금 얼마 안 있었는데도 막 숨이 막 계속 그쵸, 막혀오고 네. 와, 저는 이런 폐쇄공포증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숨이 확 막히고 막 답답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잠깐 있어도 그렇죠. 잠깐 있어도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지낼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아, 막 답답해요 지금. 예. 아, 너무 슬프네요. 너무너무 슬퍼요, 정말. 이제 좀 네. 슬슬 나가볼까요, 밖으로? 네. 아, 네. 막 박쥐들이 반겨주는 건지 많이 왔어요, 지금. 일단 네. 좀 네,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지금. 그쵸. 세상에. 심지어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